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텐데요. 네.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기도문 가운데에서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문을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아, 사도신경이 있고,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누플 신경이라 가지고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 기도문인 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누플 신경이라고 하는 조금 긴 버전의 신경인데, 대부분의 성당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냥 자리 잡아와서 그런데 그 좀 더 짧은 신경, 우리 교회의 세례신경,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시는 신앙고백 기도문인 그 사도신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FDM대로 하면 좀 더 긴 버전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저도 못 외우고 여러분도 못 외우고 하다 보니 신자들도 못 외우고 하다 보니까 그 또 이거 강조해가지고 하는 본당 신자들은 또 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들 이제 사도신경만 외우고 있는 현실이긴 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맨 첫 번째로 보면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 전능하신 천주 성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로 여기 교재는 시편 뭐 거기 이걸 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도신경을 일단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요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4과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창조하신 그 과업을 업적을 찬양하는 기도가 시편 제6편입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의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6편이 아니고 8편이군요. 제가 잘못 읽었구나. 시편 8편에 이렇게 하느님의 이 창조하신 그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울리는 그 탄성을 이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우리 신학을 어떤 그 기초를 놓아주신 여러 성인들 가운데에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땅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바다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드높이 퍼져가는 대기의 아름다움에 묻고 하늘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이 모든 실재하는 것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변화하는 이 아름다움들이 변화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신 분이 아니면 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조금 더 철학적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들은 변화하는 아름다움들이지만은 그 변하지 않는 아름다우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그 고백들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별들이라든가 온갖 향기로 세상을 물들이는 꽃들과 여름이면 푸르름을 뽐내는 나무들, 가을이 되어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외치며 도대체 이 신비롭고 놀라운 세상을 누가 또 왜 만들었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 성경 이제 갖고 계시니까 그 제일 첫 번째 구절을 펼쳐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성경 전체가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창세기의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맨 앞에를 읽어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의 어떤 그 세상의 사물들 뭔가 생명들이 나오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는 피조물이 되는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어떤 협조자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느라 여러 동물들을 창조하신 거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좀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성경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느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을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 영감을 줘가지고 인간인 저자들이 작성을 한 거가 편집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전에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오늘날의 어떤 문학 작품들처럼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일관성, 그러니까 왜 보통 뭐 그 요즘 뭐 마블 만화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안에 설정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제 그것만 다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설정 구멍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그 엄밀하게 그런 작업들을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서 뭐 누가 나왔는데 또 뒤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보면은 약간의 어떤 그 세상의 혼돈에 있는 그 창조 이전의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갈라놓으세요. 빛이 생겨라. 빛하고 어둠을 가르시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하늘 위 물, 하늘 땅의 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궁창이고 그게 하늘이고 뭐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그 우리 지금의 우리는 이제 우주선을 쏴가지고 달나라까지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측들을 통해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조차도 은하계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서 돌고 있는 존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의 그 고대 히브리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대략 이랬습니다. 땅은 평평한 거고 그리고 이게 하늘이 이렇게 뭔가 그 돔처럼 이렇게 궁창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고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어서 이제 하늘의 쪽에 거기가 이제 그 잠그고 있으면은 맑은 거고 이게 틀어가지고 물이 또 내려오면은 비가 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상에 있는 물들이 이제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게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이런 거고, 그리고 안 없는 데가 땅인 거고, 뭐 이렇게 했고, 지하 세계는 이제 그 주군이들이 가는 곳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 이 성경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과 인간이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목적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세상에 대한 인식과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기초로 해서 아, 누가 왜 세상을 창조했는가를 이제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적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웠던 것은 그 당시에 많은 그 다신교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은 해와 달은 뭐예요? 각각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떠올려 보면은 아폴론이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뭐 누구였더라?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뭐 그렇게 그것들이 이제 해와 달들을 어떠한 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신적인 존재로서 여겼는데 구약성경의 창조 이야기에는 얘네들은 하느님께서 절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빛 물체예요. 빛이 나는 물체를 하늘에 달아놓으셨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이야기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고백을 해온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이고 그 성경이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팩트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느님,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라고 한자 표현으로 되어 있죠. 천주라고 하는 하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번역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은 천주교라는 이름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중국의 이제 이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교회의 신앙이 전파가 되었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이거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선교사들이 아, 이 동양 사람들한테 하늘을 공경하는 그런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하늘의 주인이신 분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서 천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성부는 거룩한 아버지란 뜻이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아비 부자니까 그래서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언어들에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좀 그냥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셔야 되잖아.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해서 성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게 계시는 완전한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로서 이제 하느님을 하느님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시에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창조된 모든 것을 보살피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에는 이제 이 말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천주 성부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하늘과 땅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어내신 천지의 창조주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그거 하면서 역시 날아가면서 저기 이제 태양 만들고 저기 날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천지의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조해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뭐 반대적으로 어떤 뭐가 있는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거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니힐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에서 그 말씀으로 무엇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모양을 갖추고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줄였나? 하나 둘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의 지혜를 마련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만물은 하느님께서 선하시고 그 선한 뜻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를 이루실 때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것이 참 좋았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던 겁니다. 세상 만물은 이러한 창조주의 뜻, 즉 선하게 창조된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창조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선한 모습을 잃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유지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해 놓았는데 그러고 신은 떠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느님께서 너무 개입하지는 않으세요. 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막 그 당신 뜻대로 막 이렇게 돌려놓고 막 이러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분의 그 창조의 그 어떤 그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걸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시면서 가장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이제 그 하느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이 하느님의 겉모습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 존재가 하느님을 하느님의 그 속성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능력과 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참다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여 행동하도록 이끄는 양심 그리고 행동 가운데 그 행동에 따른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존엄한 인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뭐 동물들은 그냥 어떤 그냥 주어진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잖아요. 어떤 우리처럼 이렇게 고도의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어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높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 말고는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생물도 우리처럼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또한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감각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느님께서 어떤 무형한 그런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 순수한 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을 같이 있는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야기 보면은 흙에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는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로 우리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루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개의 다른 본성이 어떤 억지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이루는 영혼으로 하나인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 안에서 이제 그 좀 너무 엇나가는 그런 곳들에서 뭐 이제 육신은 악의 존재이고 영안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뭐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육체 역시 성령께서 거하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게 될 성전으로서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느 한쪽만 이렇게 떠올리고 한쪽을 업신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룬 하나의 인격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냥 달랑 혼자 살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성경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떤 성별적인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니긴 하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게끔 하셨죠. 그리고 이는 또한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친교와 협력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이 창조 사업의 협조자로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세상을 가꾸고 다스려 나갈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한번 땅하고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또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협조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 이야기 보면은 이제 또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고 이제 그 지배하고 다스려라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절을 갖다가 이제 좀그 그동안에 우리 인간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라고 좀 잘못해온 것들 있죠. 오늘날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착취에 가까웠던 지난날의 그런 것들이 있고, 여전히 어떤 이 세상의 소비 문화는 더 많은 것들을 이 지구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제 그 지배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께서 이루시는 그 창조 사업을 잘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알아듣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관련된 것들이라던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창조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착취, 억압, 또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에 맞서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도 다 같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안에서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예. 자, 교리상식 해가지고 있는데, 하느님과 하나님이라는 표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까도 이제 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하늘을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을 지닌 절대적 존재로서 만물의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신을, 그렇죠? 영어로는 갓이잖아요. 갓. 그냥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지칭할 때 우리는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하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거기서 리을이 탈락돼가지고 이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데, 이제 그 하늘에다가 이렇게 하늘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그것들 붙인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자 문화권에 그 그리스도교가 전래되면서 이제 그 천주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여기 그 있는 이 서양인인데 복식은 중국 복식이죠?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예수의 신부님이고 중국의 그리스도교를 선교한 신부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중국에 와서 보니까 그전까지 이제 유럽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때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충분한 그 문화를 엄청 그뭐 유럽만큼 뭔가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중국도 이제 어떤 우리와 같이 유교가 중심이 되는 사상을 갖고 체계를 갖고 있었잖아요. 물론 도교나 불교 영향들도 분명히 많습니다만은, 또는 정치적인 것들은 유교에 대한 것들이 중심을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천주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어떤 유교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유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천주교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보유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유교를 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교에는 어떤 뭐 하늘에 대한 공경이라든가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라고는 하지만은 좀 종교적인 그런 것에서 조금 이제 다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교가 메꿔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창조 이야기라든가 어떤 신적인 존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주교가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문화를 잘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서
천주교회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들어온 이제 다른 그 수도회가 조금 이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막 이제 고발을 하고 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유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조상 제사에 대해서 신이다로 이제 보지 않고 어떤 그 인정해주고 이제 공경하는 그런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공경으로서 효도로서 이렇게 그 하고 접근을 했었던 건데 후대에 들어온 또 다른 이제 수도회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우상 숭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조상 제사 금지 막 이렇게 되고 그 바람에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천주교가 박해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작성했던 천주실의라고 하는 한자 그러니까 중국어 교리책이에요. 한자로 된 교리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그 실학자들 가운데서 북학파라고 해서 이제 그 중국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학문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나라를 더욱 그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공부를 하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우리는 그 조선은 이제 쇄국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외국하고의 어떤 무역은 결국 다 중국하고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은 황제가 또 면이 서야 되니까 또 선물을 많이 이렇게 주죠. 그래서 사실 이제 조공을 바치면 우리 쪽이 더 이익인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속에서 그렇게 그 북경을 왔다 갔다 하던 사신들 일행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그렇게 해외여행 가면은 공무로 해외여행 가도 뭐 거기에 또 새로운 뭐가 있는지 막 많이 수입들을 해갖고 또 들어오는 게 또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들어온 그 중국의 여러 서적들 가운데 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정말 세상의 진리를 갖고 있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아본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리를 공부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네. 그래서 젊은 친구 하나가 이제 그 동지의 이제 문안 인사 가는 그 일행에 사신 일행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북경에 가거든 천주당이라는 데가 있을 거고 거기에 가서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세례를 받아 와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첫 신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 베드로라고 하는 신앙 선조이고 그분이 이제 돌아와서 다른 신자들 그 그룹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 그곳이 바로 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이 이제 어떤 신앙 모임을 하던 그 김범우라고 하는 그 사람 집이 바로 요 명동성당 요 자리였기 때문에 이곳에 한국의 중심 성당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앙 선조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 어떤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 데는 이렇게 중국에 선교를 하려고 했었던 그 앞에 선교사들의 어떤 작업에서 그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이라든가 칠극이라고 하는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천주 얘기를 하다가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원래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지난 세기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주님, 천주님 하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걸 갖다가 우리 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쓰기 전에는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하는 책을 성경책을 사용을 했었는데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교회 일치 운동에 안에서 그렇게 돼서 가지고 이게 70년대에 작업을 해가지고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나온 성경 번역인데 이제 이 번역 작업을 하면서 이 그 전부터 이제 좀 한자말 말고 좀 우리말로 하느님을 부르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하늘 천주인 결국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이제 그 주인이시다라는 거니까 하늘님이라는 그 의미에서 리을이 탈락되고 하느님이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개신교회가 이 공동번역 성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교파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공동번역 성서를 받아들인 교파는 별로 안 돼요. 지금까지 공동번역을 쓰고 있는 거는 저기 성공회가 쓰고 있고 어쨌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이제 잘 안 쓴 거에 이제 그거가 이게 원래 하늘에 님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하늘이 좀 고어로 가게 되면은 우리 한글에는 없지만은 훈민정음 시절에는 있는 모음 부호들이 있죠. 아레아라고 이제 원래 하늘은 하날이었어. 하늘 하날 이게 아레아에다가 하늘에다가 이제 그 님자를 붙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레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따라서 하느님, 하늘, 지금 현대 국어의 하늘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느님인 거고 이것들을 좀 더 그 발음 그대로 해가지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현대의 오늘날에 와서 개신교 측에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그 유일신에 대한 거를 더 강하게 넣어가지고 하나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역시 그냥 국어사전에 등재된 그런 단어가 되기는 했습니다. 원래 수사에는 님자 붙이는 거 아니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상당히 오래 했는데 워낙 이제 개신교계에서는 하나님을 쓰니까 이제 그런데 결국 어원 자체는 아레아 쓰는 하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아레아를 갖다가 으로 발음하는 지역이 있었고 아로 발음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개신교가 강했던 지역에서 이제 아로 이제 발음하는 쪽이어가지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그 앞에 본당에서 우리 신학생 하나가 이제 그 서울대 국문학과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어디선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평안 서북 방언 쪽에서가 한날로 발음해가지고 하나님이 됐다 뭐 이런 그리고 그러면은 평양이 예전에 개신교가 되게 셌거든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의 이제 그 일제시대 때만 해도 이제 거기가 이제 엄청나게 개신교 부흥 운동 막 일어나고 하던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 오래된 개신교회들은 방공이 강력합니다. 그게 이제 다 이제 평안도 출신 분들이 이제 공산당한테 밀려온 거잖아요. 이제 그 고향을 뺏긴 그거가 세가지고 그 방공 그게 좀 강한데 어쨌든 그 설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 봐가지고 이제 그걸로 설명을 했더니 서북방언의 아레아가 아로 가는 거는 근거가 없다라 해가지고 국어 전문가가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어쨌든 뭐 그렇게 대충 그렇다라는 뭐 주장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설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평양도 쪽 사람들이 주류였던 개신교에서 하나님하고 주로 써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버릴 수 없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한국 천주교에는 거의 천주님 하고 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개신교에서 먼저 쓰던 거죠. 그거가 이제 그래서 거기 개신교에서 공동번역 성서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이었고 현대 국어의 흐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느님으로 쓰자가 됐고 천주교도 우리도 천주님 버리고 하느님으로 할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느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느님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하고 저기 정교회 저기 아현동 가면은 니콜라스 성당이라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 계열의 한국 정교회 성당이 있어요. 이제 그 정교회하고 그 공동번역 성서를 아직까지 잘 써주고 있는 그 성공회 쪽이라든가 개신교회 아주 일부 교회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니네는 삼신교다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이슬람에서도 한국 이슬람도 하나님이라고 알라를 번역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이래요. 그렇죠? 예. 네, 이 신 이름에 대한
영어면 다 가시잖아. 그냥 가시든 고시든 뭐 가시나 고시나 그거지. god를 갖다가 가시를 읽고 고시라 읽을 것이냐 이제 그런 느낌인 건데 우리는 이제 이게 글자가 다르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성경에서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갖다가 모세한테 가르쳐 주시거든요. 탈출기에 보면은 이제 근데 이제 옛날 이제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누군가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전체적인 뭐 권한이 있다라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제 그 나는 있는 나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그 영어 알파벳 오늘날 이제 그 알파벳으로 하면은 YHWH에 해당하는 그런 음가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 자음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참 그 골때리게도 자음만 있어요. 모음 표기가 없었다가 나중에 하도 헷갈리니까 모음 표기를 아래쪽에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제 원어민들은 저 글자를 보고 이제 있으면은 그냥 그 자음만 주르륵 있는 걸 보면 아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대중 그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굳이 모음 기호가 필요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것이 발음이 야훼였을 것이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야훼, 야훼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떨기나무 장면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데 보면은 손가락도 안 짚죠. 뭔가 이제 그 은으로 만든 손가락 모양의 그걸 갖고 이렇게 짚으면서 읽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이름이 나오는 저 YHWH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이 양반들이 그냥 그 발음대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부모님 함자를 말할 때 무슨 자 쓰십니다라고 이렇게 뭔가 좀 더 덧붙이잖아요. 이제 그냥 그 이름 띡 하고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이제 저 사람들도 하느님 이름 나오면은 그분의 이름이셔 하면서 이제 그 이 발음을 그 학자들이 뭐 발음으로 야훼였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정확한 발음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닌 그냥 그거대로 읽지 않고 이걸 갖다가 주님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로 발음을 대신하게 됩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이라고 돼 있는데 딴 거하고 글꼴이 다른 애들이 있어요. 주, 주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글자들은 다 명조체인데 걔만 고딕체로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 이 원래 하느님 이름인 요 글자가 그래서 신명 사글사 문자라고 얘기해요. 하느님 이름을 뜻한 네 가지 그 네 문자다 해가지고 요거가 있는데 그거를 저거 발음을 안 하고 이제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도나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통을 존중하야 우리도 성경에서 하느님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님이라고 적는데 딴 거하고 좀 구분은 줘야 되니까 거기다가 고딕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종이로 된 성경 책에서는 그게 보이는데 이제 그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읽거나 이제 앱으로 보시나 할 때는 이게 안 나오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하느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이 요거에다가 아까 저 아도나이라고 그냥 읽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모음이 나중에 점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것들을 점을 이제 달아가지고 모음 표기를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게 원래 그냥 아도나이라고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찍어 놓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 여기 이 야훼였을 이 하느님 이름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읽으면은 여호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여호와, 여호와 뭐 이렇게 발음을 해와서 개신교에서는 보통 이거 이 하느님 이름 할 때는 여호와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개신교계 이단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예호바즈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는데요. 이제 한동안 이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신자의 집하고 보통 우리 신자들 집은 대문 앞에다 붙여놓거든. 그러면 꼭 와가지고 띵동하고 눌러가지고 이제 둘이 꼭 다녀 두려워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자들이 많이 좀 성경 지식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예,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거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온 거야. 우리 때 한 4살 때인가 그래, 아, 4살 때,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계시냐 그래가지고, 안 계신다. 막 그런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이제, 하느님 이름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또 어쩌다가 성경 동화책에서 야훼라고 적혀 있는 걸 봐가지고, 야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맞춘 거지. 이제 근데, 그래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해 하고 그거를 가르쳐주고 가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차이 때문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데 어쨌든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전해지 않아요.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이 그냥 발음 안 했어. 그냥 안 했었고 그냥 거기에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십계명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계명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서 때는 보면 다 야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야훼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그렇게 함부로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도 모두 주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훼라고 딱 적혀 있는 데가 아까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 이름을 들은 그 장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당신 이름을 계시하신 장면이라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한 두 군데인가 막 그렇게 야훼로 적어 놓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느님 이름은 그냥 주님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냥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신관들 안에서 이제 구약 성경도 막 열심히 파고들다 보면은 그 다신교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 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일신 사상이 처음부터 뚝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치면은 그 고대 근동의 어떤 다신교적인 그런 것들 안에서 야훼라고 하는 신은 어떤 전쟁의 신이었고 사막의 신이었던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미신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그 고대 근동 문화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뭐 이제 판타지 소설 같은 데서 그런 것들 많이 차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덕질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긴 하지만은 굳이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덕질을 좀 했었기 때문에 괜히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리 상식에 보면은 진화론은 천주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나요?라고 하는 것인데 무신론적인 진화론은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나온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극단주의적인 문자적인 창조론 또한 천주교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제 어떤 생명체가 이제 그 돌연변이를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포가 복제가 되면은 세포 안에 있는 DNA의 유전자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걔들이 분열을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정확하게 복제를 못 하다 보니까 삐끗해서 변경이 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돌연 변이들이 나타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변이들 가운데에서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해서 진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 자연 선택설에 의한 어떤 진화론을 오늘날 우리는 과학 시간에 잘 배워서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뭘 쓰려다가 뭐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가 아니고 그 용불용설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거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화를 따라서 생명이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더 그 고등한 존재들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설명인데 진화론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어? 라고 한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진화론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이 진화의 이 과정들까지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진화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까 창조론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느님께서 저 한 처음에 세상 창조 과업을 딱 해놓고 안녕 하고 가신 거 아니라 그랬죠? 계속해서 이 창조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생명들이 나타난 데까지의 하느님께서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관여하시면서 그렇게 진화를 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진화가 생명의 탄생조차도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진화 안에 신이 어떤 개입할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건 아니야라고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또한 이제 그 근본주의적 창조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세상이 7일 만에 창조가 되었는데 그 왜 시편에 보면은 뭐 시편이었나 저 성경 어딘가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7일이니까 7천년 동안에 뭐 어떤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가 이제 그 기원전 대략 한 4천 몇 년쯤에 뭐 이렇게 내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양반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근본적으로 어떤 진화론 자체를 아예 거부해 버린 채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근본주의적인 창조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이 진화론이 이제 상당히 인간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가 늦잖아요. 제법 늦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그 공룡에 대한 뭐 그 발굴이 되고 화석들에 대한 발굴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은 없는 생명체들의 흔적인데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진화를 해 나가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좀 왜 이 생명들은 멸종했을까라고 하면서 그 의문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한 거가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거를 멸종하게 놔둘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의 펼쳤던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과학적인 근거로서 우리는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죠. 창조론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 근본주의적인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이제 과학의 영역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진화론이 이제 맞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진화론 역시 theory라는 거예요. 론자로 끝나죠. 법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로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theory에 해당 설이다라는 거예요. 창조론이고 그 진화론이죠.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에요. 아직 이론 단계다라는 완벽하게 그것이 법칙으로서 증명되었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오늘날의 많은 과학적인 것들은 진화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근데 우리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유신론적인 진화론 이게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를 다 이것이 그 극대극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께서 이 세상이 생명들이 진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또한 진화론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한 양반들이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뭐 찰스 다윈이라든가 뭐 이제
그리고 유전학의 어떤 기초를 놓은 맨델스존 같은 경우, 맨델스존 맞나? 갑자기 막, 아, 모르겠다. 어쨌든 그 유전학의 콩이 뭐 어제 그것들 했잖아요. 어떤 그 이제 그 그거 발견한 그분도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그 요즘 이제 그 우주의 어떤 시작에 관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빅뱅 이론이라는 거 있죠. 빅뱅 이론 만든 양반도 신부예요. 예, 뭐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빅뱅 이론을 창세기에 그거 하고 이제 연관시키지 말라라고 되게 그렇게 강조를 하긴 하는데, 되게 창조론의 첫 번째 두 가지 이야기하고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계속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딱 자리 잡고 하는 건데, 빅뱅에서도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힘들이 이렇게 분산되고 그래서 시간이 나오고 뭐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많이 닮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 안에서 가톨릭 교회는 교황청 과학원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과학자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원이 권위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과학에 대한 연구에 이제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과학을 이 진화하는 그 신앙에 벗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서로 그 제로섬 게임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진화론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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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대로라고 복수 1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호경에서 배우셨잖아요. 이제 삼위일체가 뭐 각각의 뭐 이렇게 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뭐 이야기를 푸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성경 그 학자들의 어떤 연구 이야기로는 어떻게 바라보는 편이 맞나 하면은 그 장엄 복수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 사극에 봐도 임금님은 나는이라고 얘기 안 하죠. 짐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인칭 단수형의 1인칭을 이제 왕, 임금이나 그런 높은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른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고대 근동지방의 그 언어 습관은 그럴 때 임금님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수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는이라고 하는 장엄 복수형 형태로서 이제 그 언어 습관이 그렇게 들어간 거지, 하느님이 여러분이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이제 같이 뭔가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이게 어떤 그 장엄 복수형으로서 우리는이라고 쓴 거지, 그거 결국은 그 하느님이 혼자 이게 하시는 그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장엄 복수형으로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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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어떤 방식 안에서 이제 그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를 얘기를 해오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불러왔고 그렇게 계속 부르고 있어요. 네, 남성적인 것들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미지들에 표현되는 것도 남성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남성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예. 네. 이제 그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제 그 감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남성으로 오셨고 이제 이런 것들 안에 있어서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들을 결국 담, 그 어떤 이미지화할 때 담게 되는 거긴 하죠.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래왔고 이제 그 오늘날 좀 이제 남녀 평등에 관한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 왜 하느님 남자야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개신교 계열의 이단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안상홍 씨가 만든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지금 그 안상홍 씨는 돌아가셨고 이제 그 부인이었던 누구지 어떤 그 양반이 지금 교주인데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엇나간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교회의 어떤 전통 안에서 계속해서 뭐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오고 있는 거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받아들여 오고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남성이시고, 이제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성으로 표현을 해요. 네, 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이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 이제 이거는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루게 될 건데, 우리 교회는 어떤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로서 표현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약간 그 하느님이 남성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과 해가지고 그런 전통이 좀 있기는 있어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 강의는 하도록 하고요. 마친 기도는 우리 같이 그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공부해 나가야 될 사도신경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친 다음에는 지난주에 우리 조 담당하는 봉사자분들하고 인사 나누셨죠? 네, 그렇게 이제 조 모임 이렇게 하시면서 교재 뒤쪽에 있는 나눔들 이렇게 또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예수님을 가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